오늘 잘하자. 잘 잤어야 할 텐데. 남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도 예민한 용감이 때문입니다. 낯선 환경이라 좀 신경이 쓰여야죠. 밥으로 가자. 자식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것만큼 흐뭇한 일이 또 있을까요? 지켜서 이 녀석은 보시래요. 제게 있어 그런 존재입니다. 혹시 누구세요? 김형중 조교사. 조교사요? 예, 조교사요. 소 몰고 들어가는 사람. 이제 소 응원하는 사람. 이제 용감이가 잘해야 되죠. 용감이 잘하고 온다. 이제 시작인가 봐요. 얼마 남지 않은 경기 시간 건가 봐요. 슬슬 몸을 풀고 우렁찬 콧김을 뿜는 걸 보니 이 녀석도 이제야 실감이 나나 봅니다. 불타는데요? 몸이 뭐 하는 거죠? 그냥 우리 서랑 뭐 이렇게 뭐 하듯이 뭐 네. 몸 풀듯이 뭐 그런 거죠.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하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. 규칙상 저 밑으로는 이제 심판하고 조교사들만 내려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관에는 모니터가 세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. 모니터로만 이제 시청만 하는 거지 뭐 따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. 영광을 잘하고 온다. 아쉽지만 멀리서 응원할 수밖에요. 온몸으로 내가 최고란 자신감을 내보이는 걸 보니 전혀 주눅든 것 같지 않습니다. 역시 영감이는 아무리 봐도 저와 다른 것 같아요. 뭐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8, 9년 정도 됐습니다. 8, 9년이요? 예, 예.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싸움소가 좋고 소가 좋아가지고 좀 전업하게 되었습니다. 전에 어떤 일 하셨는데요? 전에 뭐 자동차 정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소싸움꾼인 아버지를 따라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소싸움꾼으로 우뚝 섰습니다. 자랑하려니 쑥스럽네요. 이제 그 기량을 용감이와 함께 마음껏 펼쳐야죠. 이번 경기는 1년 동안 최고의 성적을 가진 싸움소 32마리가 출전한 경기입니다. 자, 옆으로 돌면서 맹렬하게 투지를 기울이고 있네요.